안녕하십니까. 트레이너조에게 물어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트레이너조에게 물어봐 시간의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하면 질문을 할수 있냐면, 다음 카페에 보면, 다이어트 몸짱 바이 트레이너조라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회원을 가입하시고, 질문을 남기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처리님께서 요산 수치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테너즈님, 유튜브에 페이스북에 다시 보기로 좋은 영상 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176에 110kg, 기초대사량, 네, 골격근량, 다이어트 시작하여 간헐 단식하러 2kg 하고 있는데, 1년 전쯤 발목이 걷지도 못할 정도로 아파서 병원 가서 검사해도 요산 수치가 높다고 통풍이란 게 걸렸습니다. 육류생선 피하라는데 어쩌면 좋나요? 지금은 그냥 닭가슴살도 먹고 오리고기. 통풍이 갑자기 예고 시켜주면 운동을. 자, 통풍이, 그러니까 그 발가락이 다 일단 아프다고 다 통풍은 아니고요. 수치 검사하셨나요? 그래서 남자 같으면 보통 7.0mg per 데시리터고, 여자 같으면은 그 6.0mg per 데시리터예요. 그거를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이제 뭐 관절염 같은 경우는 그 만성으로 아픈 게 관절염이고, 류마티스 뭐 그런 거, 통풍은 급성이죠. 보통 음식 잘 먹고 물, 그러니까 그 음식 잘 먹고 물 같은 거잘 마시면, 그다음 술, 치맥 되게 조심해야 되고요. 그러면 대부분은 7일에서 10일 정도면 좋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식습관 안 좋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 많은데, 술 많이 마시고, 110kg면 많이 지금 나가시네요, 체중이. 그래서 식습관을 잘 하시길 바라고요. 7일에서 10일 건강하게 잘 먹고, 물 많이 마시고 운동하고 그러면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식습관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술 드시지 마세요. 아시죠? 네. 안 좋아요, 술. 못 만드는 게, 에스피를 떠나서 일단 술을 드시지 마세요. 요산 수치 몇인지 한번 그 올려주세요. 몇 나왔는지, 요산 수치 몇 나왔는지, 그 다음에, 요새 식습관은 어떤지 좀 알고 싶습니다. 자, 좋은 몸 대장님께서 지금, 4주간의 트레이너님 운동 루틴 했습니다.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질문합니다. 네, 물어봤어요, 이렇게. 오케이. 위양식. 자, 지금 나왔네요. 자, 체지방 이륙에 있으시네. 26세 182에 몸무게 103, 체지방률 27%예요. 그래서 자, 먹는 거, 자, 먹고, 이거 뭐야? 우유 먹지 마세요, 우유. 오트밀 먹지 말고. 마시는 거 뭐야, 이런 거. 마시지 마세요. 마시는 거 물만 마시고. 자, 자연식 위주로 드세요, 자연식 위주로. 자, 자연식 위주로 드시고. 운동이 지금, 오케이. 좀 쉬운 거 같네요. 일단, SP15를 마스터 하시는 걸로 하고, 평생 지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일반식 먹지 말고요. 지금 매일 일반식 드세요. 오케이? 제 인스타그램 들어가시면 제 한식 다이어트 위주의 식단이 있어요. 그걸 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 카페 보면 지금 몸짱 만들기 6기, 거기 안세준이라고 있어요. 그거 식단 참고하시고, 아니면은, 거기, 그렇게, 걔 괜찮아요. 걔 잘 먹고, 5기에 김수빈 그거 참고해서 먹고, 아니면 제거 참고, 제 거만 참고해도 먹어도 지금 제가 체지방이 높지 않아요. 지금 83kg인데, 네, 여러분 그렇게 드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렇게 맛없게 닭가슴살 이런 거 먹지 마시고 한식 위주로 드세요. 오케이? 마시는 거 마시지 마시고요. 운동일지 맨날 올린 다음에요, 조인몸 되자 그 SP로 하시고, 식단은 이런 거 드시지 마세요. 한식 드세요. 오케이? 그래서 야채 많이 들어간 거, 그 다음에 그런 거 드시기 바랍니다.
자, 미친 듯이 해보자. 탄수화물과 근육과의 직간접적인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벌크업이라 하기엔 그렇지만 벌크업을 목적으로 잡곡밥, 생닭가슴살. 이거 어떻게? 자, 오케이. 체지방량 어떻게 되시고 운동 어떻게 되세요? 되게 많은 분들이 지금 살크업 하는 거 알아요? 체지방 너무 높게 하지 마세요. 체지방 10% 정도만 유지하시고 하세요. 무리하게 그렇게 꼭 많이 그런 거 보충제 먹을 필요 없습니다. 자, 일단 미친 듯이 해보자님, 인바디랑 그런 거 올려보세요. 제가 운동이랑 그거 보고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정도로는 제가 누구한테 이 식단이 돼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본인의 현재 상태를 알려주세요. 오케이? 대부분 많은 경우들이 되게 살컵하고 대부분 많은 경우들이 보충제가 필요 없습니다. 자연식 잘 드세요. 자, 몰라요. 체지방 한 자리로 가는 식단이 궁금해요. 자, 지금 오케이. 바나나 두 개. 체지방 목표 체지방 7% 지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자, 1년 쉬고 하드하게 어느 정도 칼로리 적당히 섭취해서 회복하고 싶은데 참아야 하나요, 먹어야 하나요? 자, 기능 손실 최대한 줄이면서 체지방 5에서 10%를 지금 뭐 사진 촬영 때문에 찍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5에서 10%는 굉장히 지금 체지방이 없는 편이고요. 그거를 하면서 근육을 늘리거나 근손실 줄이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래서 그 운동을 어떻게 하시냐면 고급자라면 SP15가 지금 노력 중이라죠. 10 정도 하고 있고 SP15가 어려우신 분들은 사실 초급자예요. 초급자가 일단은 SP15를 잘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막 걷기나 그런 유산소보다는 그런 근력 운동 형식의 유산소를 하시기 바래요. 서킷 같은 거. SP가 굉장히 좋죠. 근력 운동 형식의 유산소. 그다음 매일 스프린팅 2분 추천드려요. 뭐 달리기가 됐건 수영이 됐건 뭐가 됐건 2분 굉장히 심박수 올려줄 수 있는 거. 아니면 뭐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를 2분 동안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하려면 뭐 칼로리 섭취 굉장히 많이 줄여야죠. 탄수화물 많이 줄여야 돼요. 탄수화물 많이 줄이고 단백질 충분히 먹어야 됩니다. 그 제지방량 곱하기 2.2에서 4.4 정도를 섭취해야 돼요. 왜냐면 체지방 줄이는데 우리 몸에서 칼로리를 쓰는 순서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에요. 그래서 단백질 많이 근육 단백질 많이 안 빠지고 싶으면 단백질 충분히 드세요. 오케이? 일단 사진이랑 그런 걸 올려야 돼가 뭘 봐야지 딱 보면 알겠는데 사진 인바디 뭐 그런 거를 첨부 사진만 봐도 대충 답이 나오니까 네 사진을 첨부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경산영희님 남자 27세 173이에요 자 현재 식단 오케이 김치는 없어 어디 갔어 왜 김치를 드세요 네. 자, 아령 5kg 두 개, 뭐, 철봉. 자, 오케이. 복근이, 일단, SP15 하고 나서 그런 거 하세요. 이런 루틴. 크런치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정말. 레그레이즈 하지 마세요. 시간 너무 낭비예요. 그 시간에 SP 하세요. 혼자 식단 운동 루틴으로 몸 만들 수 있나요? 나쁘진 않은데, 나쁘진 않아요. 자, 나쁘진 않고요. 제 식단 참고하세요. 인스타그램에서. 제 식단 괜찮아요. 한식 위주의 식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비디오 지금 있죠? 이쪽, 요 밑에 정보란에 제 웹사이트 있고 다 있잖아요. 인스타그램 참고하세요. 제 인스타그램. 거기에 딱 보기 쉬우니까. 운동 루틴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사실 굉장히 효율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면 자기 체중으로도 충분히 힘들 것 같거든요. 일단 체중을 잘 다룰 수 있게 SP15를 1시간 안에 하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고급 훈련 루틴을 내년 1월 달에 온라인으로 다운받을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근육, 머슬 파이버, 슬로우 트위치 머슬 파이버, 패스트 트위치 머슬 파이버,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할수 있는 훈련 루틴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1월 달까지 빨리 12월까지 빨리 SP15 완성하세요. 네, 지금 질문 다 가능합니다. 오케이? 자, 빨리 만드세요. 자, 인바디 측정식이 뭘로요? 인바디 아무 시간대나 그냥 측정해도 되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재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카페 질문 다 끝났고, 그러면 유튜브 질문으로 제가 해드리죠. 자, 유튜브 질문. 자, 승혁 양님, 영상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굿, 굿, 굿. 네. 김나은님, 1.6kg 빠졌다는 게 근육량이신가요? 지방이죠, 지방. 그 다음에, USL님, 안녕하세요. 테너조님, 운동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전방 경사라는 개념을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전방 경사가 흔히 말하는 3대 운동을 구한다고 전방 경사를 고친 후에 해야 한다는 게 맞는가요? 햄스윙과 코어를 강화시킨다는 거, 데드리프트하는 것이 오히려 안 좋다는 들었습니다. 운동으로는 글룻, 햄스윙이나 레그컬, 플랭크 정도밖에 떠오르지 않는데 이 정도 충분한가요? 이 기간 동안 스쿼트 하면 안 되는가요? 왜요? 정확한 자세로 하면 대부분 전방 경사가 많은 사람들한테 일어나고요. 정확한 자세로 스쿼트, 오버헤드 스쿼트 이렇게 벽으로 붙어서 하는 거 추천하고요. 데드리프트도 허리 핀 다음에 하는 거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추가로 케이블로우 같은 거를 추가시키면 되겠죠. 되게 많은 사무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전방 경사가 일어났는데 정확한 자세로 천천히 거울 보면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쳐집니다. 네. 같이 자, 제갈현님 173에 65kg 체지방률 16%입니다. 약간 마른 비만이시네. 약간 몸을 더 키우고 싶어서 벌크업을 하고 싶은데 체지방 지금 상태로 바로 벌크업. 체지방 벌크업하고 싶으면 체지방 줄이세요. 그래야 테스토스테론 레벨도 올라가고 인슐린도 센스티브해집니다. 살크업 하지 마세요. 근육 늘리고 싶으면 체지방 빼세요. 10% 정도 유지하시면서 하세요. 너무 많이 늘릴 필요 없습니다. 자, 같이 하세요. 체지방 빼면서 근육량 같이 늘수 있어요. 자, 오케이? 제 인스타그램 참고하시고 식단이랑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황원배님, 네, 자세 감사함, 자세 좋다고, 제 인클라인 컬. 네. 아, 그 다음에, 그, 사이먼배님, 제가 하고 있던 고민이었는데, 감사합니다. 체지방 연소에 대해서,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질문, 유튜브 질문 이 정도로 됐네요. 그래서, 트레이너 저에게 물어봐는, 질문을 물어보시고 싶으면, 자세하게 제가 답변을 원하시면, 우리 카페 있잖아요. 링크 다이어트 몸짱 바이 트레이너 쪽 카페를 가셔서 사진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먹는 걸한 끼만 올리지 말고 여러 일한 진짜 최대한 일주일 비슷한 거를 총다 올려보세요. 어떤 식으로 먹는지를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이거 먹지 마세요 알려주는데 뭐한 끼만 올린 거 갖다가 모르잖아요. 한 일주일 사진 정도 올려주세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먹는지 알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진은 뭐 일주일 사진, 그 다음에 몸 사진, 인바디 있으면 인바디 사진. 대충 인바디 없어도 눈바디로 되고요. 그럽니다. 오케이? 그래서 SP15 아직 못하시면 SP15 하는 걸로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하세요. 빨리. 내년 1월부터 여러분 고급 훈련 루틴으로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아서 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나오니까 빨리 준비하시고 몸 좋아지고 싶으면 보충제 그렇게 많이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 그런 거 드시지 마시고, 내추럴로 하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죠? 자, 여러분들, 내추럴하게, 건강하게, 몸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화이팅!